자, 살면서 느끼는 감정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히, 노, 에, 락. 자, 기쁠 때나 화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 음악 한 곡이 주는 에너지는 어마어마합니다. 자, 오늘은 즐거운 락이 러브게임을 지배할 겁니다. 자, 스트레이키즈의 방찬한 INC 러브게임 초대해석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우리 대세 아이돌 글로벌 아이돌 전체 인사. 어제 오랜만에 방찬 씨하고 이거 하네요. 전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비주얼 멤버 세 분을 오늘 특별히 모셔봤는데, 아하, 자, 가장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막내가 사랑받네요. 아,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 막내 아이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의 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의 방찬입니다. 요호! 역시 막내는 막내고 리더는 리더예요. 이런 관계가 변하질 않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2018년 막 이때 봤을 때부터 이 느낌이 진짜 오래됐죠. 맞아요. 네. 진짜 오랜만이에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진짜 방찬 씨가 이제 처음에 데뷔하고 나서 이제 얼마 안 돼서 이제 팀 소개도 하고 곡 설명도 하고 이제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소망이 무엇이냐고 제가 이제 러브게임에서 질문했을 때 신인상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3일 뒤에 제가 시상자로 맞아요. 가게 됩니다. 와. 그래서 봉투를 시상자 봉투를 딱 열었는데 스트레이 키즈 신인상. 아, 그게 벌써 예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근데 지금 이렇게 글로벌 1위 아이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상 받을 때도 물론 떨렸겠지만 네. 지금 이제 뭐 빌보드 200에 그죠? 어마어마한 받잖아요. 1위 4연속 주목할 만한 기록이거든요. 그리고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이 정말 세계적인 예, 이 어워즈에서 탑 K-POP 앨범상을 수상했습니다.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어때요? 그 신인상 받았을 때 그때도 사실 첫 상이어서 그쵸.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네. 그죠 상이잖아요. 네. 이번에 이 상도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느낌이 어때요? 지금도 네. 어떤 상을 받아도 되게 떨리는 것 같아요. 실감이 좀 나요? 아니면 이게 우리가 받는 건가 아닌가 이런 약간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약간 저희 이름이 호명될 때 되게 네. 놀랍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K-POP의 앨범상 수상 이제 곡을 이제 만든 곡자들이 여기 이제 두 분이나 또 나와 있는데 그래서 내가 만든 음악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큰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한씨 네. 뭐 어떤 생각이 들면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요. 뭔가 이렇게 저희가 만든 음악이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 예.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한 사실이고 예. 너무 행복하지만 뭔가 피부로 이렇게 직접 뭔가 느끼고 싶은데 아쉽게도 그럴 기회가 많이 없었다 보니까 그전에는 그래요. 요즘은 좀 체감을 하고 예.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아쉽지만 그래도 요새 많이들 사랑해주시고 그걸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오늘 좀 즐겨주세요. 즐기겠습니다. 네, 즐겨야죠. 사실 이 순간을 즐겨줘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빌보드 메인 차트 핫 100에 락이 첫 진입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굉장히 따끈한 소식이에요. 자, 우리 방찬 씨, 네. 이거 이제 글로벌 팬들한테 감사 인사, 이 축하할 일만인데 글로벌 예 우리 팬들한테 스키즈 이 예.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so, first of all, hello everyone. Look, I mean, I say this all the time, but it's really all because of you guys that we are able to accomplish all these things. But you know, to get number one for the 200 charts and to also be able to go into the Hot 100, that's also very, very big for us. So thank you once again so much, and we will continue to keep working hard in the future. 예,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달려주시고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게 방탄소년단 다음에 두 번째 기록이고요. 4세대 보이그룹 중엔 최초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기록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정말 전 세계인들이 우리 스라차가 만든 음악을 듣고 즐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막내는 처음에 곡 딱 들었을 때 그 전에 특이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락을 딱 들었을 때 느낌 어땠습니까? 사실 예. 조금 이 곡이 타이틀이 될 거라고는 예상을 못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사실 이 곡은
특 때, 네. 특 앨범 때 수록곡으로 넣으려고 네. 수록곡 녹음을 했었던 예. 곡이었고 네. 이제 타이틀이 된다고 했을 때 오. 되게 좋았어요. 예. 왜냐하면 되게 중독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한번 들으면 계속 생각나는 그런 멜로디 라인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근데 굉장히... 특도 사실 엄청 안무도 세고 뭐 난리 나잖아요. 네네네네네. 뭐 진짜 쉴 새 없이 달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특이 큰 사랑을 받고 나서 그러면 이제 다시 아 그럼 이번에도 한자 그럼 수록곡 가져와 뭐 이렇게 진행이 된 건가요? 그때 이게 특이랑 나는 사실 비슷한 시기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만든 건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맞아요. 들은 것만 특이 빠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특이 그 정도로 사랑을 못 받았으면 얘는 그럼 살짝 묻힐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락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약간 곡이 나오는 그 시기와 뭔가 저희가 어떤 걸 표현하고 싶은 거에 그 시기가 뭔가.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서 네. 저희가 딱 지금 맞는 타이밍의 락을 예. 가지고 나오게 되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만큼 더 좋은 음악이 있을까 사실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대중적으로 근데 그걸 뛰어넘는 예, 성적이 더 좋습니다. 락이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락 챌린지도 수많은 동료들과 함께 했던데 사실 INC는 JYP와 아니 거기 옆에 아니, 너무 궁금했어. 옆에 형들이 있었는데 형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뭐 JYP 박진영 씨 찍은 거예요? PD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날 원래 찍을 예정이 아니었어요. 아,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때 헤매를 하는 날이었는데 네. 헤매가 좀 일찍 끝난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네. 어찌저찌 하다가 제가 찍게 된 거예요. 그 옆에 이제 그러다가 형님이 좀 연습을 하시다가 네 연습하다가 예. 형들도 마침 메이크업이 끝나가지고 한 명씩 온 거예요? 예, 이제 이거 챌린지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얘기를 하다가 예. 그렇게 해서 형들과 함께 또 이렇게 챌린지를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메이크업이 일찍 끝났다는 이유로 우리 PD님과 챌린지를 아 그래서 사실 이제 엔하이픈의 희승 씨와 한 것도 제가 봤는데 네. 예 그때 어떠셨어요? 비하인드 혹시 있습니까? 희승 씨랑 되게 고마웠던 게 희승이뿐만 아니라 모든 챌린지 해주신 분들이 네. 사실 락 안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주 세기도 맞아요. 하고 네. 예. 근데 모든 분들이 너무 안무를 멋있게 따와주셔가지고 네. 너무너무 좋았고 그리고 제가 이 친구랑 이런 챌린지를 찍는 게 처음이었어가지고 예. 되게 새롭고 신선했는데 한편으로는 좀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네. 아. 재밌었습니다. 네 그래도. 여러분 챌린지 영상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크래비티 원진 씨도 예수고를 해줬고 르세라핌 은채 씨도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검색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스트레이키즈 워밍업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스트레이키즈가 직접 예 소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 방찬 씨부터. 예. 네. 스트레이키즈를 맞춰봐! 빠밤. 네. 네, 문제 나갑니다. 이번에 스트레이키즈가 미니 8집 이것! 스타 앨범으로 빌보드 200차트 1위를 연속 4번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타이틀곡 제목이기도 한 이것은 뭘까요? 자, 이제 한 씨가 보기를 드립니다. 예. 네, 보기도 드리겠습니다. 1번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 2번 가라가라 갇혀 확 갇혀 내 안에 갇혀 확 갇혀 오! 한 와 아니 진짜 한이라는 노래가 있었네. 맞아요. 갑자기 생각이 난데 그때 그 곡도 사랑을 엄청 받았어요. 네, 그 곡도 이상민 씨가 프로듀서 옛날 사람 말아요 그 곡을. 맞아 여러분 보기 드렸습니다. 자 INC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네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정답자 세 분께는 햄버거 세트 드려요. 네 자 이제 정답 보내주세요 여러분. 네 힌트송 예 네, 나가요. 스트레이키즈 락 전해드렸습니다. 이현주님 1번 락인데 2번 한도 너무 잘하셨어. 2번도 하고 싶네요. 정답. 네. 8922님 나는 스키즈를 너무 좋아 락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또 4175님 정인이가 좋아하는 햄버거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락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4175님 예. 세 분께는 햄버거 세트가 선물로 갈 거예요. 아. 예. 오. 자 이제 뮤직비디오 이번에 보니까 뭐 에너지 폭발이던데 혹시 뭐 너무 좀 고생했다거나 좀 힘들었던 씬 있습니까?
힘들었던 씬보다 뭔가 확실히 좀 더 신경을 쓰려 했던 네. 이제 마지막 군무 네. 네. 많은 분들과 다 같이 합을 맞췄던 너무 거. 많이 사람들이 나오니까 네, 그렇게 맞아요. 다인원으로 나오게 되면 그죠 모두가 만족하는 컷을 하려면 그죠 그 좀 신경 쓰였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 지금 몇 번의 촬영 끝났습니까? 몇 번 촬영했어요? 많이 했어요? 와, 많이 했었던 거 네. 같은데. 그쵸. 네. 카메라 앵글도 네. 맞아요. 다르고. 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마지막에 많이 촬영을 하셨군요. 재밌게 했습니다. 네네 맞아요. 여러분 뮤직비디오 많이 검색해서 봐주시고 예, 예, 락 활동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예, 마무리가 된 거죠. 우리 네. 아이엔 씨 제일 잘해줬고 잘 챙겨줬던 형 누가 있어요? 아, 당연히 저죠. 아 역시 아 어떻게 아직도 변함없나요 이 둘의 관계. 예,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이 둘의 관계를 정말 예, 많이 얘기했었는데 아 지금 바뀌었나요 아니면 어때요? 아, 아니 뭐 근데 누가 네. 한 명이 더 잘 챙겨줬고 그런 건 뭐 네. 그런 건 없었던 것 같고. 아 그러면 제일 무심한 형. 아 이 형 나한테 이번에 좀 무심했다. 아, 무심한 형이요? 한 명 꼽으세요. 무심해서 아, 무심한 예. 형, 어렵네요. 어, 큰 관심이 나에게는 없더라 하는 형 있잖아요. 아 두 개 다 정말 고르기 힘드네요. 네, 아 그래요? 어디에 창빈 씨 어떻게 많이 좀 챙겨줬나요? 우리 막내 어때요? 아 정말 많이 챙겨줬습니다. 많이 챙겨줬어요? 항상 그래도 형들이 많이 챙겨줍니다. 예, 네. 아 너무 이제 관계가 좋아서 예 항상 그래서 연말 무대가 또 기다리고 있는데 활동은 마무리가 됐지만 연말 네. 무대 준비를 좀 하고 계세요? 아니면 전혀 지금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획이? 아 지금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할까 할 건지. 야,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회의할 때는 우리 리더의 의견이 좀 많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이제 막내 아니면 혹시 공공지도 네 명이니까 머릿수가 제일 많잖아요. 뭐 누구의 의견이 조금 지배적인가요? 회의하면 아무래도 약간 퍼포먼스적인 거면은 예. 저희 안에서도 뭐 스리라차, 예. 보컬라차, 댄스라차 그렇죠. 이렇게 다 나눠져 있잖아요. 예. 우리 퍼포먼스 친구들이 예. 조금 아, 아이디어를 내면서 얘기를 아, 모으는 것 같아요. 그럼 방찬 씨는 이번에 연말 무대 시상식 포함 네. 어떤 무대 뭐 하고 싶어요? 저요? 네. 아. 일단 확실히 뭔가 예. 스케일 크고 아 스케일 아우 또 예. 스케일 또 크게 갑니다. 맞아요. 아우, 연습량 많이 필요한데 아 예 보여드리고 싶긴 하네요. 아 좀 스케일을 크게 가고 싶다. 네. 네. 그 연말 무대 한번 볼게요. 또 이제 많은 전 세계인들이 집중하고 있으니까 과연 우리 방찬 씨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느낌의 예 직접 보셔야죠. 아. 직접 보면 저 정말 시상식 가고 싶어요. 아, 이번에도 봉투 오픈하고 싶습니다. 진짜 너무 짜릿한 경험이었어요. 예. 제발. 예, 제발. 예. 연말 무대 진짜 기대됩니다. 스트레이키즈 연말 뿌셔라는 글 전혜림님 주셨고요. 오, 정말 기본에 충실하고 멋진 스키즈 정재은님 빌보드 204회 연속 1위의 핫100 차트 92위에서 빌보드 케이팝 앨범상 예 그리고 케이팝상 예 이거 VMA 예 케이팝상 이거 축하드린다고 예 정재은님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예, 정말 대단합니다. 수록곡도 너무 좋은 곡들이 많아서 스트레이키즈의 특을 듣고요 잠시 후 4부에 수록곡 만든 비하인드 이야기 좀 이어가 볼게요. 갑시다. 여기서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현의 러브게임 스트레이키즈 함께하고 있고요. 보는 라디오 꼭 들어와 주세요. 방찬, 한, 아이엔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락도 좋지만 수록곡 맛집인 만큼 이번 수록곡이 다 좋아서 문제. 9497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예, 이 이제 곡 작업을 다 하고 있고 멤버들이 그죠. 맞습니다. 수록곡 맛집입니다. 그래서 뭐 타이틀곡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지만 또 수록곡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이제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려고 해요. 예, 이제 총 8곡이 실려 있고요. 예, 또 자체 제작돌이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스트레이 키즈답게 이번에 작사 작곡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많은 곡들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수록곡을 들으면서 근데 이거 사실 첫 번째 수록곡은 우리가 수록곡이라고 하지만 이건 진짜 예, 타이틀곡 같은 아, 느낌이 들어요. 그쵸, 자, 첫 번째 맞아요, 곡을 맞아요. 공개하겠습니다. 예. 아, 이 곡 진짜 야. 이거 사실 앨범 처음에 딱 나오잖아요. 네. 난 이게 타이틀 같은 느낌 가끔씩 착각해요.
이 타이틀이 아닌가. 만들 때는 느낌 어땠습니까? 메가버스라는 곡입니다, 여러분. 와, 이 곡은 진짜 타이틀 만들자라는 마음으로 만들었던 곡이긴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진심이 전 이 얘기를 처음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여기 처음에 필릭스 씨 막 나와서 저음으로 막 하는 거는 어떻게 곡 쓸 때부터 여기는 필릭스다 이거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계획을 하고 네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오. 뒤에 방찬 씨가 쫙 나오면서 맞습니다. 어떻게 본인 파트는 아 이건 내가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쓰시는 거예요? 아 아니요 그건 아니요. 근데 이제 필릭스랑 뭔가 연결화되는 그런 영어 가사다 예, 보니까 예. 아 내가 잘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그렇죠. 있었어요. 부담감도 좀 있죠.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곡 작업할 때 행복했어요? 아니면 이 곡 좀 어렵게 여러 번 수정하고 만들었나요? 어때요? 아 저는 이 곡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고생했군요. 네. 왜요? 왜 뭐가 좀 뭐 어려웠습니까? 이제 벌스랑 후렴구가 BPM이 달라지면서 네. 비트 체인지가 일어나는데 네. 그쪽에서 잘 어울리는 단어들이나 좀 꽂히는 멜로디가 뭐가 있을까 이런 걸 고민을 하느라 좀 많이 고생을 하면서 아 그래요? 맞습니다. 오래 걸렸군요. 맞아요. 좀 걸리긴 네.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하루 만에 쑥 나온 곡은 아니고 맞아요. 아 여러분 이 고민의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뮤직비디오를 사실 제가 큰 기대를 안 했었는데 어제 여러분 따끈하게 뮤직비디오가 공개됐습니다. 아 그래서 정말 큰 그림이더라고요. 우리 스트레이키즈 이 곡이 묻히지 않고 또 이제 영상으로 볼 수 있는 네. 아니 그래서 거기 이제 어떤 관리자 한 분 남자분이 주인공으로 나오시는데 아니 이게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분이 촬영할 때 그 힘들지 않았어요 연기하기 왜냐 남 괴롭히는 연기하기 어렵거든요. 아 뭐 딱 힘들진 않았습니다. 아 괜찮았어요. 아 쉽게 갔어요. 아, 네 쉽게 예, 갔습니다. 예. 마지막에 이제 저는 처음에 잘못 봤나 왜냐면 너무 연기자 느낌으로 나와가지고 타블로시 엔딩 맞습니다. 이거는 다음 작품하고 어떤 연계관계가 있는 스포예요? 아니면 아 몰라요? 몰라요. 아 요거 이제 비밀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좀 기대하실 수 있거든요. 이게 또 나중에 아무것도 아닌 또 그냥 엔딩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직까지 여러분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네. 예.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특별히 좀 재밌었다거나 뭐 인상적인 씬 있었어요? 인상적인 씬. 예, 왜냐면 엘리베이터에 뭐 우리 다 이제 멤버들이 뭐 이렇게 들어가 있다거나 뭐 네. 이런 씬들. 예. 그 특별 출연해주신 예. 배우분이 네. 되게 그런 아. 액팅이 엄청 네. 과격한 액팅이었는데 예. 너무 멋지게 해주셔가지고 예. 너무 너무 감사했던 맞아요. 것 같아요. 날라가고 맞아요. 쓰러지고 맞아요. 예. 굉장히 힘드셨을 예. 것 같은데 네, 되게 맞아요. 네 저희한테 친절하게 해주시고 너무 좋으셨습니다. 촬영장 분위기 좋았습니까? 네, 너무 좋았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또 연기를 또 잘해주셔야 또 음악이 빛이 나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영상 보고 만족하셨어요? 너무 너무 만족했습니다. 네. 연기를 너무 최고로 잘해주셨고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메가 벌스 많이 예, 들어주시고요. 자 다음 수록곡 이어갑니다. 와 사각지대입니다. 예 사각지대. 자 뭐 방찬 씨 한 씨 이 곡 예, 가사랑 뭐 쓸 때 어땠는지 좀 설명 부탁드려요. 아 이 곡의 소개는 우리 한 씨에게 맡기겠습니다. 예. 뭐 이제 가사 같은 거 쓸 때 이건 좀 어떻게 쉽게 풀었어요? 이 곡은 의외로 좀 쉽게 예. 써졌던 곡이었어요. 예. 저한테는 되게 모든 사람들이 이제 피땀 흘려가면서 노력하는 예. 모습을 앞에서 보이지 않고 사각지대 그렇죠. 쪽에서 이제 열심히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결과를 보여주는데 그렇죠. 그런 사각지대라는 단어가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도 위로가 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럼요. 너무 가사를 쓰면서도 제가 공감이 가는 말들을 예. 쓰다 보니까 너무 좋게 썼던 곡인 것 네, 같습니다. 사각지대입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아이돌들이 사각지대에서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아, 여러분들한테 맞습니다. 뭔가를 선보이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 멤버들 중에서 우리 스케치 멤버 중에서는 사각지대에서 누가 보든 안 보든 항상 늘 열심히 좀 대단하다 이런 멤버 한 분 뽑아주세요. 다들 각자 자기만의 네. 사각지대에서 네. 열심히 해서 맞아요. 저는
한이를 픽하겠습니다. 아까 곡 쓸 때나 뭐 연습할 그쵸, 때나 네. 헉, 최고의 칭찬인데요. 감사합니다. 한씨가 생각하기에 사각지대에서 제일 안 보이게 노력하는 멤버 누굽니까? 저는 저는 진짜로 그냥 저 뽑아서 그런 게 아니고 찬이 형이거든요. 이게 완벽주의 성향이 굉장히 있는데 예. 이게 뭘 하나 해도 굉장히 끝까지 다 완성해서 만들어 내려고 예. 이제 늦게까지 자고 예. 남들보다 더 깨어 있고 이런 시간이 많아서 정말로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늦게까지 안 자고 네. 그렇죠. 늦게까지 안 자고. 아니 근데 그건 원래 그 올빼미 형이어라 그런 거 아니에요? 늦게까지 안 자는 거는? 아, 별거 아니죠. 올빼미로 진화한 거죠 이제. 아니 그래서 숙소를 두 분하고 창빈 씨하고 현진 씨하고 네. 쓰고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는 어떻게 이 시간대가 다들 늦게까지 새벽까지 뭘 합니까? 어때요? 저희 숙소는 진짜 양행성이긴 해요. 예, 왜냐면 맞아요. 거기에 새벽형 인간 누구 하나 들어가 있으면 그 친구가 괴롭잖아요. 어때 다 네 명 다 양행성이에요? 똑같이 야행성입니다. 진짜 다 야행성인 것 같아요. 보통 새벽 몇 시까지 불이 켜져 있습니까? 뭐 게임을 하든 음악 작업을 하든 뭐 안 꺼질 때도 있고요. 출근 시간까지 있고요. 아 출근 시간까지 보통 한 두세 시. 아 두세 시면 그래도 괜찮은 건데요. 맞아요. 두세 시 정도. 저희도 어제까지만 해도 작업을 한 늦은 시간까지 하긴 했었어요. 네 시까지. 두세 시? 네, 진짜 두세 시. 저는 두세 시. 중간중간에 네. 잠도 자고. 두세 시까지. 그러면 INC가 형들하고 이제 쓰는 그 숙소는 분위기가 어때요, 거기는? 아, 여기는 네. 되게... 어때요? 되게 재밌어요. 다들 좀 부지런해요. 아, 그러면 아침형 인간인가요? 어때요? 그렇다고 너무 아침형도 아닌데 네. 되게 부지런해요. 나가기 한... 40분 전에 일어나서 다들 씻어요. 40분 전에 일어나서 네. 빨리빨리 일어납니까? 네, 그리고 커피를 내리고 오, 여유 있네. 그런 여유가 있어? 와, 대단하다. 야, 그리고, 여유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리고 시간 다 됐으니까 나가고 이렇게 약간 좀 되게 계획적으로 살아요. 아니, 커피 누가 내려요? 돌아가면서 내려요? 네, 저희가 커피 기계가 총 두 개가 있는데 네. 세 명에서 이제 커피 기계를 이제 내립니다. 야, 보이그룹한테서 이거 상상하기 어려운 감성입니다. 예. 완전 저희 숙소랑 반대. 그렇죠. 여기는 누가 제일 못 일어나요? 방찬 씨 제일 못 일어납니까? 네. 아, 그래. 제 수호천사 여기 있어요. 아, 그럼 네. 한 씨가 좀 깨워주고. 네, 저는 보통 한 시간 없지. 전에 일어나가지고. 방찬 씨 네. 한 시간 전에 일어난대요. 이거 너무하네. 원래 제일 못 일어났었는데 네. 좀 신기하긴 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바뀐 거예요, 사람이? 아 그 스케줄 가기 전에 안 씻으면 좀 힘들더라고요. 그날 찝찝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치. 그 스케줄 가기 전에 무조건 씻어야겠다라는 생각에 한 시간 전에. 네, 한 시간 전에 무조건 샤워하고 나갑니다. 멋있다. 네, 한이가 저희 숙소를 살리고 있어요. 네. 자, 여기 아니 왜 한씨를 사각지대로 뽑았는지 너무 알 것 같아요. 여기 아까 방찬씨 리더를 제가 결정해드리려고 했는데 한씨한테 넘기겠습니다. 예, 예. 한씨로 결정하겠습니다. 자, 수록곡 맛집 예, 스트레이키즈 함께하고 있는데요. 다음 노래 이어집니다. 여기는 시작이 항상 기대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특도 휘파람 소리 그렇고 락도 맞아요. 그 건반 소리 그렇고 맞아요. 항상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좀 일부러 좀 우리가 좀 궁금하게 독특한 게 또 저희가 원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되다 네. 보니까 한번 추가해 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해주세요. 그렇게. 좋습니다. 네, 뭐 여러 좋아요. 소리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컴플렉스인데 여러분 여기는 스펠링이 P가 아니라 F입니다. 우리 정확한 발음 좀 부탁드려요. 예. 컴플렉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플렉스했다 할 때 이 플렉스예요. 그렇죠? 예, 이제 우리가 컴플렉스 평범하게 알고 있는 그 단어가 아닙니다. 이거 합한 거는 플렉스랑 합한 건 누구 아이디어였습니까? 창빈이 형이었나요? 네. 창빈이 형이었어요. 역시 창빈 씨는 요즘에도 이렇게 밈을 많이 보나요? 요즘에도? 만들고 있죠. 만들고 항상? 있어요. 계속 네. 만들고 있고. 만들고 아니 창빈 씨 제가 처음 봤을 때는 그 정도로 근육이 많지 않았는데 와. 지금은 아니 PT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요즘에도 운동 그렇게 열심히 하고. 아주 열심히 진짜 합니다. 열심히 하고. 장난 아니에요. 지금도 아마 운동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 시간에도? 네. 네. 이 사실 보는 라디오로 이 멤버들 얼굴을 봐줘야 되는데 창빈 씨 운동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본인 몸 보고 있을 거예요. 일단 창빈 씨 아이디어였고 멤버 들었을 때 딱
느낌이 좋았어요. 아, 저희는 약간 워드플레이를 너무 좋아해서. 예, 맞아요. 이런 또 워드플레이는 언제나 환영. 맞아요. 근데 래퍼들은 항상 그런 이중적 의미를 맞아요. 잘 맞아요. 살려서 가사를 쓰기 때문에 습관이 된 것 같아요. 맞아. 항상 예 그렇습니다. 스키즈 음악에 최근에 플렉스 한 거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뭐 저작권료 통장을 좀 보기는 해요. 어때 한씨? 좀 체크해요 저작권료. 아 내가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는? 어 체크를 하는데 이제 관리는 부모님이 해주셔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아 네. 그러면 이제 어느 시기에 얼만큼 들어왔다는 거는 인지는 하고 있어요? 네 인지는 하고 네. 있습니다. 아우 방찬 씨는 어떻게 통장 보고 알고는 있어요? 아 어, 저도 인지는 하고 있어요. 자 플렉스 한 거 뭐 있습니까 요즘에? 아 플렉스 한 거요? 네 겨울 거 뭐. 어 제가 최근에 네. 그 뭐냐. 게임기를 하나 사가지고 아~ 게임 CD를 하나 샀습니다. 아, 플렉스 오늘 딱 왔습니다. 아, 따끈따끈합니다. 아, 그럼 아. 이제 사실 연말 무대 준비하고 하면은 지금은 좀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네. 이제 좀 쉬는 날이 생기면은 조금 해보려고요. 아, 좋네요. 우리 방찬 씨 뭐 생각납니까? 어, 없어요? 지금 막 생각이 나진 않는데 요새 또 패션에 관심이 생겨서 아, 그렇죠. 네, 의료를 좀. 아 이제 겨울 코트 또 장만하나요? 어 네 코트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오늘도 정말 너무 예쁜 롱 코트를 맞아요, 입고 오셔가지고 너무 예뻐요. 처음인 것 같아요. 코트 입고 나오는 거. 어 그쵸 그쵸. 네. 예, 너무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코트 나중에 보이시면 꼭 사세요. 한신의 플렉스 한 거 뭐 있을까요? 저는 방이 너무 이제 건조해가지고 가습기. 아 그게 그거구나. 네. 아니 그 누가 산지도 모르고 쓰고 있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 이제 한이 방 잠깐 갔는데 네. 뭐 되게 되게 신기하게 생긴 뭔 물체가 있는 거예요. 엄청 커요. 네. 이건 와. 뭐지 했는데 가습기였구나. 가습기가 필수예요. 목 때문에 맞아요. 필수예요. 방찬 씨 네. 코트 사지 말고 가습기를. 링크 보내줘요. 그리고 제가 좀 궁금했던 거는 제가 현재 K-pop 아이돌 저작권 등록 곡 있잖아요. 아, 그 네. 순위를 이제 이게 약간씩 바뀌긴 합니다. 근데 방찬이 무려 3위예요. 3위. 아, 3위. 어느새. 근데 이거는 이제 이럴 수 있어요. 왜냐면 끊임없이 이제 곡 작업을 했으니까. 근데 제가 너무 궁금했던 거는 우리 방찬 씨가 3위인데 창빈 씨가 10위예요. 그러면 보통은 곡 작업을 계속 같이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인지하고 있었는데 네. 왜 본인은 3위고 창빈 씨 10위고 왜 그런 차이가 날까요? 이게 대부분 저희 3라차는 이제 다 같이 작업을 네. 하는데 네. 그 외에 이제 작업 부분들은 예를 들어 저랑 이엔이가 네. 뭐 이렇게 같이 뭐 만들어서 이엔이 곡 뭐 올리거나 네. 이런 게 또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찬 씨가 네 아무래도 멤버들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 보니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차이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12와 3위. 3위가 쉽지가 않은데 네. 저도 놀래긴 했어요. 아, 이 내가 이렇게 많이 만들었나 좀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맞아요. 오. 시간이 세월이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곡 이어갑니다. 오, 이번 곡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에요. 아 저도 진짜 좋아요. 네 좋아요. 아니 갑자기 현진 씨가 작업을 해가지고 내가 아니 스트레이키즈 현진이 이현진인가? 이현진이죠 맞죠? 네, 현진 씨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이로 스타일도 또 많이 바뀌었어요 느낌이 어쿠스틱한. 아 근데 현진이가 네. 되게 많은 예술이 들어가 있어요. 네. 현진이 머릿속에 네. 몸 안에 네. 그래서 뭐라 이제 하는 장르랑 다양하게 하는 게 다 제가 뭐라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모든 게 다 소화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현진 씨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춤출 때는 정말 너무 막 화려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감성이 발라드 아, 쪽 감성이 아, 있어요. 감성 요즘 좋아요. 맨날 승민 씨한테 이 노래 해달라, 이 노래 해달라. 본인도 잘하면서도 그러니까 항상 감성이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감성이 최초로 앨범에 이런 맞아요. 실린 곡이 아닌가. 저 이 노래 진짜 너무 싣고 싶었어요. 진짜로 너무 좋아서. 이 곡 너무 좋아 사실. 맞아요. 제목도 가려줘입니다. 가려줘. 가려줘. 예. 어떻게 한 씨는 이 곡 듣고 이렇게 또 작업하고 하면서 이게 네. 이제 어떻게 이 두 분의 조합 어떻게 느꼈어요? 아 이제 현진이랑 찬이 형 네. 조합은 조합 어때요? 너무 이제 익히 본 게 너무 많아서 완벽하다는 맞아요. 생각을 하고 예. 있고요. 그 저희 팬분들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레드 라이트라는 예. 곡이 있는데 그 곡도 이제 이 두 분의 맞아요. 곡이거든요. 작품이에요. 예. 맞아. 예. 작품을 항상 만들어내셔가지고 예. 예.
아니 그래가지고 아이엔 씨를 위해서 예전에 막내 온탑 이런 거 있었잖아요. 어떻게 곡 작업을 할 때 현진 씨는 뭐 어떤 느낌이고 느낌 차이가 좀 있습니까? 우리 막내랑 작업할 때 또 창빈 씨하고 작업할 때. 네 멤버별로 다 다른 거 같은데. 네. 근데 각자 다 너무 알아서 잘 해서 사실 약간 손 볼 게 없거든요. 그 정도로 멤버들 완벽해요. 네. 그러면 이 곡도 금방 녹음했습니까? 맞습니다. 이 곡도 현진이가 진짜 거의 다 만든 곡이어서 그래요. 너무 좋았고 그냥 바로 녹음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거 들으면서 정말 현진 씨의 감성이 너무 많이 느껴졌었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 이제 한 씨를 래퍼로만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는데 정말 최고의 보컬이 아닌가. 그러니까 래퍼들이 노래를 하면 좀 다른 느낌이 있죠. 맞아요. 예. 그런 느낌이 있는데 본인도 그 장점을 알고 있어요. 어때요? 일단 너무 감사하게도 노래를 잘한다고 해주셔서 아직 잘 많이 부족하지만 예쁘게 봐주세요. 아니 이제 보컬로 좀 욕심을 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저는 이제 물론 저를 우리 찬이 형이 보컬로 많이 써주신다면 많이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 어깨가 무거워요. 지금도 들으면은 한이의 애드립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네. 파이팅. 보컬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고 좋은 보컬이면서 더 뛰어난 래퍼. 랩을 너무 잘하니까 사실 보컬을 자주 들을 기회가 없었던 거죠. 네, 저희 멤버들 사실 각 멤버 다 랩 보컬 둘 다 잘해서 잘하니까. 그리고 또 방찬 씨가 옛날부터 듣고 싶어 했던 얘기가 방찬 씨 모자래요. 그럼 랩도 잘하고 노래 잘해요. 이거를 방찬 씨도 너무 옛날부터 또 둘 다 둘 다 되니까. 아닙니다. 그 말. 네. 아닙니다. 예전부터. 아니 사실 본인이 또 두 개가 또 가능하니까 곡 작업 들게 하는 거죠. 아닙니다. 랩 춤 노래 다 해. 진짜 정말 오랜만에 방찬 씨 만났는데 진짜 많이 겸손해졌어요. 아니. 아유 형. 겸손하게 못했네. 앞으로도 계속 오랫동안 여기 나와서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뭐 앞으로 좀 자랑해 주셔도 돼요. 이제 네. 글로벌 정말 아이돌이 됐기 때문에 또 자랑을 좀 해주셔야죠. 리더가 너무 겸손하면 다른 멤버들 힘들잖아요. 오케이. 네, 좀 잘난 척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수록곡을 짧지만 그래도 저희가 네 곡이나 이 비하인드를 좀 들어봤습니다. 박수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박수현의 러브게임 스트레이키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키즈의 리브가 오늘 마지막 곡이에요. 이제까지 막 음악 얘기 막 계속해서 달려왔는데 진짜 마지막이에요. 진짜 마지막인 줄도 몰랐어요. 아니 못한 얘기 진짜 마지막에 못한 얘기 있어요? 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보고 싶습니다. 예, 우리 한시 못한 얘기 너무 예쁘세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예, 좋은 곡 많이 써주시고 이제 내년에 봐야 되는데 우리 아이엔 씨 오늘 어땠어요? 진짜 우리 10대 때 우리 아이엔 씨 18살에 만나고 지금 이렇게 컸어요. 그때는 여러분 스트레이키즈가 데뷔했을 때는 2001년생이 거의 없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막내라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성장해서 이제 2001년생이면 선배인 거 알죠? 네, 엄청 선배죠. 네, 선배입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이렇게 어엿한 성인이 돼서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그때와 항상 같은 마음이고 조심하지 않고 항상 열심히 하는 스트레이키즈 될 테니까 이번 저희 노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다음에 꼭 와주시고 음악도 비하인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그리고 정말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시상식에도 뵙고 싶지만 그거보다 더 바라는 거는 연말 무대에서 메가버스를 볼 수 있게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을게요. 제발. 정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내년에 더 좋은 앨범으로 다시 만나요. 네. 내년 여름 전에 꼭 만날 수 있길 기도할게요. 네, 파이팅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시간 밤새 시들어 가는 내가 싫다. 아무 생각 없이 너를 찾는 내가 싫다. 서울 위에 서라고 내 뱉는 말에 책임져야 한다고. I'm sorry. 불러지진 둘의 상처 떨어지는 별빛 사이.